두 팀이 준비한 1세트 대결 들어왔습니다. DRX와 KT, KT와 DRX의 플레이오프 승자전 대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의견이 좀 분분해요. KT가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체급은 좀 더 우위가 아니었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그래도 DRX가 정규 때 2대0, 2대0 두 번이나 완벽하게 이겼는데 DRX 우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아니 그래도 정규 시즌 1, 2위 팀이고 매치 승패, 득실까지 똑같은데 체급은 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렇죠. 승률 높은 게 네. 네. 최고죠. 최고죠. 맞아요. 네. 그렇죠. 이 한 몸 바쳐서 팀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희생적인 플레이도 가능한 오웅이니까요. 맞아요. 이거 살짝 끌어들이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끌어들이면서 끌어들이면서 사건의 집중을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는데요. 와! 저기서 참아냅니다. 팝을 케이티 페이스티 한방 하이파이브 쫙. 그렇죠. 확실히 이런 플레이가 한박 선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만들어냈네요. 야, 어쨌든 조합상 네. 변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주신 대로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으로 봤을 땐 특히나 플레이오프 들어오고 나서 점유율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KT가 초반에 이렇게 점유율을 먹었다? 이거는 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일단 초반에 좀 생겼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이가를 가진 쪽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CS 수급도 무난하면 그래도 한 방으로 상대를 터뜨리고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예. 사건의 지평선이 자연스럽게 자의 딜각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세트 다시 한 번 더 노리러 오는데 웨이가 화려한 등장 띄워주고 사건의 지평선이 다시 한 번 이거는 속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세트 그렇죠. 네, 이게 좀 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령은 무조건 가져가겠다. 최선의 줄 건 주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 예. 라고 생각하는 DRX고요. 그래도 이 전령이 잘 활용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전령을 가져가고 삼룡에서는 전령을 뿌리면서 포킹 조합을 완성시키고 포킹을 하면서 삼룡은 끊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DRX 입장에선 자, 두 번째 전령은 일단 DRX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용까지 두면 DRX는 정말 힘든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베이가 가면 여기서 나와요! 아래쪽에서 총쇼 나왔죠! 터뜨렸어요! 그리고! 와... 와 그리고 베이가 먼저 터뜨립니다! 베이가 또 킬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티가 스킬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끼면서 각을 봤어요. 그렇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딜과의 지금 템 격차도 어느 정도 나고 있고 그리고 베이가 자야도 후반에 밀리지 않는 챔피언이거든요. 제리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베이가가 벌써 2코어 완성에 초식까지 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는데요. 오공! 오공! 대전격 완성!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가 잡힙니다! KT! 그리고 20분, 21분이 바로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저 정글을 잡았고 올라가요. 그리고 페이스 지금! 소환사 지금 바꾸는 거 보세요! 야! 쌍강타! 쌍타요 쌍타 지금! 쌍타! 이거 안 내준다 이겁니다! 그라가스 앞쪽으로 타면서 예. 스마 싸움은 절대 아니죠. 이거 DRX는 미리 걸어야 돼요. 미리 걸어야 되거든요. 각자 이미 하나 썼고요. 지금 밤에 마무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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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었어요. 먹었고 자 전투! 근데 왜 죽었어? 왜 죽었는데? 좀 빨려 들어갔어! 좀 빨려 들어갔어! 근데 이거! 글쎄요 제리가! 제리가 세상 어마하게! 그렇죠! 제리의 딜각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제리를 잡아낸 것도 자여였고 네 그리고 바로까지 먹은 KT입니다. 심지어 바텀 2차까지 다 밀었습니다 KT가. 그렇죠. KT가 유리한 상황에서 용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위쪽 시야를 먹고 미드타워, 탑타워 공략하면서 돈을 리드했기 때문에 예. 지금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자르는 플레이가 가장 좋긴 해요 블레한 팀에서. 그래서 네. 노리고 있는 건데 근데 자야가 아니 자야가 같이 오고 그리고 베이가가 있는데요? 초식이 아니 그러면 누가 누굴 포위하는 거예요? 초식의 전멸까지 누가 있기 누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이거 이상한데요 그림이? 네. 지금 작전은 역에 글쎄요 이게 역으로 다 가나요 지금?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잠깐만요 뭐 강력한 탑 챔피언이나 탱커가 아니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내려와요 룰루기 때문에 그리고 오공, 그래도 공 그래도 있어요? 공 그래도 공 궁 있어요? 자야 전멸 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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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져나갔고 근데 이러면 좀 빨려들어갔어요 빨려들어갔어요 그라가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 빠져야 되지 않나요? 스펀지 위협 네 그라가스 완전한 거야 스펀지 그라가스 순덕폭발 순덕폭발 유성 스펀지 위협 KT 3대의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웨이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탑 2차도 노리고 있고 여기서 세태까지 죽으면 세태까지 잡아내는 KT
됩니다. 데려왔어요. 그나마 파이터? 자야를 잡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이미 KT가. 야, KT 경기력 장난 아닌데요? KT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KT는 변수를 지우기 네. 위해 지금 초식에도 대거 들고 있고 베이가 벌써 모자까지 나왔거든요. 저도 그게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리와 신드라가 이거... 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캐체 네. 폭발 맞고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변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초식에도 있는데. 아니 계속 터지는데요. 글쎄요. KT 신드라가 순간 이동까지 탔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발 당해줘 느낌이었어요. 네. 야 점점 올라가요. 점점 맞습니다. 분명 자르긴 해야 돼요. 시간은 베이가 편이에요. 아, 전투력 차이가 저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아 진짜 지독하게 포킹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고 진짜 환상적인 진입각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리 엔딩. 그렇죠. 밤끝 실드가 있긴 한데 그리고 난입이에서 난입 터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 네. 이거 잘리면 많이 위험합니다. 클리어가 잘립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이러면 또 잘라도 모자란 상황에 잘렸기 때문에 하필 멀리서 또 포킹을 때려줘야 될 그 네. 인원 중에 한 명 클리어였는데 타워까지 타워까지 이러면 베이가도 그냥 순사. 아 이게 이던수가 좋기 때문에 지금 클리어하려고 네. 몸을 던져봤는데 네. 데미지가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킬스코어 12-3입니다 미드 억제기 날라가고 바텀까지 연결될 것 같거든요. 불리한 DRX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탑정글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억제기 더 가나요? 더 가나요? 탑정글이 없기 때문에 두 개예요 두 개! 자 웨이브도 마침 있고 지금 3대5다 네. 욕심내 보자. 자 숫자적으로도 우위가 있고 한발 물러났어요. 가면 이러면 진짜 끝내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디아르크는 궁극기 없었어요. 지금 했어요. 캐슬. 이러면 클리어 들어갔대요. 터졌는데요. 더 잘 잡혔어요. 제리가 터졌어요. 자 이제는 넥서스 노릴 수 있죠. KT. 아 KT. 1세트를 이렇게 잡아냅니다. JJ. 시작 잡은 KT. 와 KT 지금 DRX 처음 이긴 거죠 이번 시즌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0대2로 정규 시즌 1, 2라운드 다 졌었는데. 1세트 드디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경기력이 매우 훌륭한 모습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와 이거는 DRX 입장에서 엄청 세게 맞은 느낌이 그렇죠. 들겠는데요? 우리 너네한테 진 거 기억 안 나?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실력이야? 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패배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KT가 제대로 보여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규 시즌에서 2대0, 2대0 패배를 야. 당했었던 KT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경기력만 봤을 때. 맞습니다. 디아르스는 뭐지? KT 왜 이렇게 강하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드에서도 갱킹을 좀 쉽게 당하는 느낌도 있었고 분명히 전멸 써야 되는 타이밍에 활용하지 않으면서 의아하게 죽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텀 라인전, 탑 라인전 다 원하는 대로 안 됐고 그리고 또 정글러도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오공이다 보니까 무리한 플레이메이킹 하려다가 계속 죽는 장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탑정국들이 이미 죽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막아내기에도 역부족이었고 KT는 올이 오른쪽 되는 날인 것 같다. 그리고 DRX가 좀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도 DRX가 살짝 뒤로 물러나는 걸 캐치해서 확 밀고 들어가는 이 KT의 그런 한타의 메이드 능력도 상당했었고 그렇죠. KT 결국엔 확실한 각을 봤죠. KT 넥서스를 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세트의 POG 빨리 나왔네요. 한박 비에고 508 네. 상대의 변수가 지금 정글의 50 궁극기였는데 계속해서 1대로 밀어내면서 회전극을 빼놨던 게 라이너 스노우블링의 중심이 되었죠. 맞습니다. 네. 퍼블을 미드에서 만들어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비에고가 사실 플레이 메이킹에 장점 있는 챔피언이 아닌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고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번 경기에서 여지없이 뽐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퍼블도 사실 비에고가 난입하면서 퍼블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비에고의 픽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지금 비에고도 확실히 견제가 될 것 같아요. 좀 예. 무서운데? 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에고가 글로벌 밴이 됐을 때 한박이 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비에고가 풀리자마자 한박은 비에고를 꺼내들었고 실제로 경기 안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DRX를 상대로 지금 세트 연패가 이어졌었던 KT였거든요. 그 연패를 끊는데 선봉장 역할을 이 한박 선수가 너무 제대로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내 노데스로 멋진 활약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네. KT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도 우리 좀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전 DRX는 이미 비상 걸렸다고. 그렇죠. 비상 걸린 것 같아요.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트에서는 좀 네. 올려서 좀 상승시키고 경기력 자체를 좀 상승시키고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세트 KT가 승리하게 되면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다음 이어지는 2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립니다.